자, 이쯤 되면 이제 스프링에서 그 메시지,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한 다음에 메시지 좀 보여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쓸 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라이트, 회원가입 처리가 끝나면 그 메시지를 그 내가 다음번으로 넘겨갈 때 여기 로고는 할때그 한시적인, 한 번만 딱 처리가 되는 메시지를 한개 넣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에서 파라미터 콤마 치시고요. 리다이렉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리다이렉트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트리뷰트를 많이 넣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열 처리를 하는 여러 개를 넣어서 쓸수 있는 이런 걸로 나왔어요. 엔터 치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쓰일 때 R 어트리뷰트 뭐 이런 TTR 정도 이렇게 씁니다. 그 변수명 질때맨 앞에 쓰시고요. RT 뭐 어트리뷰트에 TT 쓰시고 R 이렇게 어트리뷰트 이렇게 써서 리다이렉트 어트리뷰트 A자 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써가지고 이제 사용한 거고요. 어트리뷰트 이렇게 사용해서 변수를 만든 겁니다. RA 이렇게 쓰셔도 돼요. RA 변수이니까. 근데 이제 RA라고 쓰면 이제 너무 이해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몇자더쓴 거예요. 써서 사용했고요. 되셨죠? 이렇게 한개 쓰세요. 써주시고요. 자, 되었으면 이제 회원가입, 회원가입 처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럼 리턴하기 전에 저희가 뭐냐면 이제 그 리다이렉트 하는 페이지, 이동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한 번만 사용되는 딱한 번, 한 번만 사용되는 값을 전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 어트리뷰트라고 했으니까 속성값을 전달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얘는 세션을 사용합니다. 그 JSP에서도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현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JSP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데 코딩이 길어지니까 안한 거죠. 그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동영상 참고해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객체가 있어요. 그 스프링에서 그런 객체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rttr 점 쓰시고요. add attribute를 이용해서 add flash attribute 한 번만 쓰는 겁니다. 한 번만 flash attribute를 쓴 다음에 msg에다 쓰겠습니다. msg라는 이름으로 이제 메시지를 여기다가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고요. 뭐 성공적으로 회원 가입이 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역슬래시 쓸 때는 이제 문자로 역슬래시 문자열이 그냥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 역슬래시 두 개를 쓰시는 거죠. 그 슬래시가 나오면 역슬래시 한 개를 쓰시면 돼요. 성공적으로 회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슬래시 N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로그인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셔야 돼요. 로그인 후, 로그인 후, 이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문을 줄수 있다는 거죠. 세션에 들어갑니다. 세션에. 그 MSG가 있으면 이제 그 MSG를 출력을 하라. 이렇게 이제 한개 짜주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 디폴트 메시지 리퀘스터에다가 여기다가 짜시면 되세요. 메뉴 부분에다가 이렇게 짜가지고요. 어디냐면 자바스크립트 부분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보일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 있죠. 자바스크립트 보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짜셔가지고 이렇게 짜셔서 네. 그 알로스로 MSG를 하는 거죠. 이제 C 땡땡 입코와 C 땡땡 쓰시고요. if 문을 쓰는 거죠. 그 조건에 맞춰서 C땡땡 if 쓰세요. if 작성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번호를 누르면 없네요. 예, 설마 예. 그, 아, 이거 태그 밖에다가 써놔가지고 지금 네. 이게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일객체 그냥 출력 일객체 그냥 출력하기에는 스크립트가 그 if 문장 만들어야 돼요. 여기 C땡땡 if가 여기 아래 여기 프리픽스에 C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 여기 보시면 데코레이터 태그다 라이브러리 데코레이터만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이런 예 없습니다. 예, 만들어야 되죠. 그럼 만들어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C 태그가 없으니까 전부 다 꺽쇠 패치 퍼센테이지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자.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쓴 건데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 JSTL 같은 거 쓰시는 게 훨씬 낫긴 합니다. 그대로 써보도 그냥 이게 C땡땡 쓰지 말고 그냥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꺽쇠 피치 퍼센테이지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세션에서 꺼내는 게 이제 문제네요. 그래서 저희가 세션에서 꺼내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 뭐 짜다가만 한 것 같아요. 짜다가 제가 지금 여기 있죠? C 땡땡 이렇게 쓰다가 말아가지고 오류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얘 지우고 예 왜 오류 났지? 요건 V요 됐고 예 오류는 없는 걸로 다시 한번 열게요. 예 됐습니다. JSTL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JSTL을 사용해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로그 여기 로그에서 꺼내자 이렇게 써서 이제 꺼내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저희가 이제 그 로그에 아 여기 부에 그 꺼내서 쓰긴 써도 되긴 하겠네요. 저희가 메시지 같은 거를 또 세션 해 가지고 이제 스트링으로 꺼내 가지고 쓰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 JSTL을 쓰자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렇게 써 주시고요. 골뱅이 태그 라이브러리고 프리픽스 C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FMT도 써주시면 좋긴 하세요. 써주시면 좋긴 하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 URI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JSP의 JSTL의 코어 제가 계속 이거 읽어드리는데 잘못 선택하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JSTL 써서 해볼까요? 그 스크립트 자체를 그냥 전부 다 이제 통째로 이겁니다. 스트리트 스크립트 자체를 통째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땡땡 if 문장 사용하시고요. if 테스트를 쓴 다음에 슬래시 if 문을 스크립트를 감싸세요. 이렇게 스크립트 감싸. 이 스크립트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아 이거는 그 스크립트 요 스크립트는 내비둬야 되겠네요. 복사를 한 개 하시고 위로 한 개 if 문장 바꾸는 한 개 빼내세요. 요거는 데이트 피커에 해당되는 데이터 툴팁에 해당되는 그 스크립트죠. 툴팁에 해당 스크립트니까 스크립트를 한 개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내비두셔야 돼요. 자, 내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한 개 짜시는데 여기 있습니다. 스크립트 테스트 중에서 달러 쓰세요. 달러 작성을 해주시고요. 달러 쓰시고 그 다음에 중괄 열고 작성합니다. empty 비어있지 않으면 empty 느낌표 뭐가 비어있지 않으면요 MSG가 비어있지 않으면 저희가 여기다가 출력을 한다 이런 얘기죠. 알럿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쓰시고 알럿을 이용해서 저희가 상답에 찍으시고요. 이제 상답에 찍은 거 안에다가 세미콜론 찍으세요. 이 안에다가 달러 중괄하고 MSG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MS를 집어넣어서 이제 딱 알럿이 뜨게 만드는 거죠. 알럿이 한번 띄우면요 그 다음에 MSG가 사라져요. 한번 볼까요? MSG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제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써놨는데 썼습니다. 어트리뷰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여기 리라이트 어트리뷰트에다 써놓고 add 플래시 어트리뷰트 써놨어요. 성공적으로 회원가입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사용해주세요. 사용하세요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저희가 입장 게시판에서 이제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고요. 자 로그인은 아니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뭐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짱 이렇게 쓰겠습니다. 짱 NG 짱 쓰시고 비밀번호 똑같이 쓰시고요. 비밀번호 뭐 111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파란색이 돼야 됩니다. 이름 써주시고요.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생년월일을 아무거나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아무거나 써주세요. 써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은 선택하지 않고 가입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성공적으로 회원가입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사용해주세요. 네, 로그인 폼에 나와있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새로 고침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 고침하면 알럿이 없어져 버려요. 그 알럿 했던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백했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이제 알럿이 이쪽에서 다른 페이지로 갔어요. 간 다음에 다시 오시면 이게 알럿이 또 생겨요.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소스 코드는 알럿이 있는 걸로 이제 맨 처음에 짜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여기 알러시 사라졌죠? 스크립트 자체가 엄청 다 사라져버렸네요. 사라져가지고 됐는데, 이걸 이제 새로 고침하기나 백해가지고 돌아오면 이런 알러시 그대로 생기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그 경고창 띄우고 살짝 사라졌다. 이런 거쓸때 이제 사용합니다. 게시판 한번 볼까요? 저희가 로그인은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요. 게시판도 한번 처리를 보겠습니다. 글 작성을 이렇게 한개 만들어 두시면, 이제 MSG라는 데다 담아두시면 돼요. MSG에다 이렇게 담아서 사용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드 컨트롤러 가보세요. 보드 컨트롤러. 네, 보드 컨트롤러 가십니다. 예, 요런 것들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그 게시판에 글쓰기를 전부 다 하고 나면 리스트로 바로 가게 되는데, 글쓰기 여기 있습니다. 글쓰기 포스트 방식으로 얘를 받아가지고, 포스트 방식으로 받아서 글쓰기 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이 리스트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리스트로 가는데 글쓰기가 다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용자가. 그러니까 글쓰기가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글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수정이 됐다, 삭제가 됐다, 뭐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이제 그 리다이렉트 어트리뷰트라는 거예요. 콤마 치시고요. 리다이렉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어트리뷰트 이렇게 나오고, 뭐 RTTR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는 거죠. 써주시고요. 글쓰기가 다 끝났어요. 글쓰기가 다 끝났으면 이제 이런 멤버 컨트롤러에서 여기 RTTR에 썼던 거 있죠? 얘를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이제 보드 게시판에다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죠.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메시지에다가 성공적으로 글쓰기가 완료된 거죠. 아시겠죠? 성공적으로 글 작성이 되었습니다. 글 등록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한개 써주시고 넘기는 거죠. 넘겨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데코레이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그 메시지가 뜨게 돼 있어요. 알러트에서 메시지가 떠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뜨게 돼서 이제 사용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저희가 회원 게시판, 공지사항이 아니라 일반 게시판에다 써놨죠? 글 등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트리뷰트, 리다이트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시면 이런 게 이제 좋으세요. 글쓰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다가 자, 저희가 이제 그 작성 후 메시지 출력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한개 써주시고요. 이영환 저걸로 해서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글 등록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글 보기로 가서 되돌아오면 이렇게 알러시 한번 더 뜬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새로 고침을 해도, 새로 고침을 하면 이게 안 떠요. 새로 고침을 안 뜨면 안 뜨는데,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뜬다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떠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이런 게 다시는 안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이제 좀 이따가 해드리고요. 그 되돌아왔을 때 문제는요,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의 소스가 계속 코드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변수 한계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변수 한계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보겠습니다. 그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페이지에서 이제 전역 변수로 한개 만드는 거죠. 쓰시고 VAR 확인해 보시고요. 그 이거 지금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런 거한개 쓰시면 돼요. MSG 메시지 뭐쇼뭐 보여줬습니다, 뭐 이렇게 쓸때맨 처음에는 안 보여줬습니다 해가지고 노뭐 폴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폴스 라고 써주시고요. 그러면은 알럿을 띄울 때 문제인데, 여기 알럿을 띄우면, 여기 메시지가 들어와서 알럿을 띄워요. 띄우시면 알럿을 한개 띄우고 보여줬다라고 이제 MSG 이꼬로 쇼뭐 보여줬습니다, 쇼 이꼬로 트루라고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알럿을 띄울 때 조건문을 쓰시면 돼요. if 자 선언하시고요. 저희가 MSG show가 false일 때만, false 이거 느낌표 붙입니다. false일 때만 이렇게 alert 띄우고, 이런 것도 이제 message true도 작성을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페이지 변수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바스크립트가 그 페이지마다 이제 거기에 그 객체에다가 저장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MSG show라는 게 false였다가 얘를 이제 보여주면 true로 바뀌겠죠? true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레디에서 요걸 하면서 트루로 바뀝니다. 트루로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페이지로 돌아왔을 때 얘가 MSG 쇼가 트루이니까 얘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알럿이 뜨지 않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글쓰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를 다시 합니다. 여기는 이제 JS를 이용해서 JS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런 변 JS의 변수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한 번만 메시지 띄우기 띄우기를 할 거예요. 띄우기를 작성해서 사용할 건데요. 예. 잘 되나 보여드릴게요. 쓰시고 이제 이름 쓰시고 등록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 떴잖아요. 떴는데 얘를 이제 확인 누르고요.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썼네. 그리고 다시 뒤돌아옵니다. 뒤돌아오시면 떴네요. 이런 MSG 자체가 지금 현재 밖에다가 띄워야 돼요. 밖에다가 또 떴어요. 이런 그 알러트 해가지고 MSG를 한번 띄워볼까요? 제가 잘못 썼나?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네. 그 MSG 부분을 더 위에다가 한번 올려놓고요. 펄스를 항상 띄우게 MSG를 먼저 선택을 하고 얘를 이제 트루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이게 MSG가 트루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띄우기 전에 MSG를 한번 다시 이제 MSG show라는 것을 한번 알럿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럿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다시 글쓰기. 예.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자 글쓰기입니다. 예입니다. 쓰시고 작성자라고 등록 됐습니다. 갔다가 돌아왔을 때 문제인데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글쓰기 등록되었습니다. 이런 해결이 안 되네요. 해결이 알럿으로 해결이 안 돼요. 네. 요게 뜨는데요. 띄워라. 등록 지금 펄스입니다. 펄스이고요. 확인 누르면 성우도로 고정해야 됐습니다 하고 나오고 뒤로 갔다가 아니 클릭해서 갔다가 다시 백하면 펄스 그대로인데요. 이런